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 가입할 때 유사암 진단비 많이 넣을 거예요. 일반암 대비 20%죠. 예를 들어서 일반암을 1,000만 원 넣게 되면 200만 원, 일반암을 1억 넣게 되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각 회사마다 업계 누적도 있어요. 어디 회사는 업계 누적이 없는 회사도 있고 또 어디 회사는 업계 누적이 있는 회사도 있고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 30대, 40대 부동의 1위인 뭐라고요? 갑기경제, 요즘에는 대장전망 내암까지. 일단은 4,400만 원, 네, 4,400만 원 가입이 가능한, 그러면은 갑상선 4,400만 원, 그리고 경계손용량 4,400만 원, 그리고 기타 피부암 4,400만 원, 대장전망내암 4,400만 원, 총 2억 2천까지 가입이 가능한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보호망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롯데 여성과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히 지금 남성 40세, 39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보험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험료가 얼마죠? 12,209원. 일단은 통합암진단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왜? 통합암진단비로 100 넣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원발, 자녀 뭐든지 구성이 가능하죠. 물론 여기를 공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씩도 가입이 되지만 일단 오늘의 컨셉은 뭐냐면 갑기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나머지 암진단비, 통합암진단비는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만 이빠이 됐으네. 네, 이빠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암 진단비 12대 특정암이 보험료가 7,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통합암진단비 12대 특정암에 대비해서 20% 늘 수가 있어요. 20%. 자, 일반암을 7,000만 원이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나머지 암진단비는 최소로 진단비를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12대 특정암 대비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이 유사암은 20%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12대 특정암만 7,000, 나머지는 100으로 낮춰드렸고 갑기경제, 기각경제 모두 다 20%인 1,400만 원, 그리고 항암방사선 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모두 다 넣어들어서 단돈 12,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유사암 1,400만 원.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12대 특정암, 그 다음에 나머지 암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12대 특정암 걸리면 7,000만 원 나오겠죠. 유사암 걸리면 1,400만 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39세, 40세 기준으로 단돈 1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 간단히 한번 볼까요? 특정 소외감 100만 원, 특정 소화기한 100만 원, 이건 다 음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8개죠. 88암, 4대 특정암 100만 원, 림프종 백혈병암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심장암, 뇌암 진단비 100만 원, 폐암 100만 원, 4대 특정암 100만 원, 그리고 12대 특정암. 12대 특정암은 뭐냐면요, 입술, 구강, 비강, 중이, 부비동, 피부, 말초신경 및 자유신경계,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 그리고 여성생식기. 여성생식기가 중요해요. 여성생식기암도 7,000만 원, 나쁘지 않죠. 남성생식기, 전립선암이죠. 역시 7,000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 유사암 1,400만 원 가입하려면 12대 특정암이 7,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이 7,000만 원 특정암은 고액암이 아니에요. 여성, 남성, 생식기암, 그 다음에 눈 및 부속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죠? 부진 및 기타 내부, 분비선, 그 다음에 불명한 2차성 상세 불명의 부위, 예, 2차암이죠? 전이암, 그 다음에 독립된 원발성 부위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암 관련 약물 치료비 500만 원. 자, 보험료 얼마예요? 비경신형인데 1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 미친
대박이란 거죠. 자, 다음은 3화입니다. 3화. 네. 3화를 저 보호망이 바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2만원. 4만은 정말 아쉽지만 최저보험료가 얼마예요? 2만원. 20년나 90세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지원 다 넣어드렸고 통합암 그 다음에 전이암 다 넣어드렸어요. 최저보험료 2만원이니까 일반암 끝까지 올려드렸고 통합 전이암 이게 뭐죠? C77서부터 C80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유사암, 갑기경제대장점막내암 각각 1000만원씩 최초 1회 아니에요. 다 합산해서 5000까지 그리고 각각 1000만원씩 내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걸렸다 없어지고요. 대장점막내암 걸렸다 없어지고요. 제자리암 걸렸다 없어지고요. 경계선종이암 걸렸다 없어지고요. 기타 피부암 걸렸다 없어지고 각각 최고 5회 5번까지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얼마예요? 2만원.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니까 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전에 롯데 만원 12,000원인데 그냥 만원이라고 할게요. 3화 2만원 그 얼마예요? 3만원. 3만원에 아까 전에 롯데 1,400 그러면은 2,400까지 가입이 되는 거죠. 2,400. 네. 자, 다음 농손. 농손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농손은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13,500원 39세 남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농손은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으로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비갱신형도 가능한데요. 비갱신형은 3만원이에요. 최저보험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0년나 30년 갱신형으로 단도 얼마야? 보험료 13,500원. 13,500원이고요. 그래서 갱신형 암진단비 최저로 만원. 아, 100만원. 그리고 유사암이죠.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통합 암진단비이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100만원씩 최저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갱신형 통합 진단비 12대 이것만 네 얼마예요? 1억. 1억으로 넣어드렸습니다. 12대 특정함 이게 뭘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기본계약 100만원씩 그 다음에 유사함 2천만원 네,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도 역시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합 역시 롯데처럼 다 100만원 최소로 100만원 넣어드렸고 1억까지 가입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네 여러가지 코드가 있지만 12대 역시 다른 회사 상품이랑 똑같습니다. 도대체 뭐야 12대 특정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식기암 그리고 전이암 그 나머지 뭐 혀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다 합산해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위별로 그게 나와있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부위별로 안 나와있네요. 농협이, 이게 부위별로, 네, 안 나와있네요. 네.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2대 특정함. 12대 특정함은 1억 나온다. 롯데랑 똑같아요. 12대 특정함. 네. 12대 특정함 롯데랑 똑같습니다. 입술, 비강, 말초, 기타 결합조직, 남자 생식기, 여성 생식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이암까지. 네. 전이암은 어딨죠? 눈 밑 부속기. 어우, 헷갈리네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좀 없앨게요. 좀 지울 거 지우고. 네. 12대 특정함 여기 있죠? 롯데랑 농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참. 불명확한 이차성. C76서부터 80. 이참이죠. 전이암. 여기까지 모두 다 역시 농협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도. 그래서 농협 얼마예요? 보험료. 네. 유사함 2천만원. 농협은 누적을 안 보죠. 그래서 보험료가 13,000원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3화. 1,000만원. 그리고 롯데. 1,400. 그리고 농협 얼마예요? 2,000만원. 합이 얼마예요? 4,400. 예. 4,400. 곱하기 갑기경제 대장전망대함. 각각 다 합치면 얼마예요? 2억 2천만원까지. 2억 2천.
4만원, 최저보험료 2만원, 롯데는 만원, 농협도 갱신형으로 만원, 이렇게 합치면 4만원 주고 2억 2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억 2천. 아 근데 나는 어떻게든 농협은 갱신형 찝찝해 싫어. 그래서 제가 비갱신형도 가져왔어요. 20년 나 90세. 하지만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에요. 비갱신형은. 예, 최저보험료가. 그래서 남성 39세 기준으로 올려드렸고요. 나머지 통화암 다 500씩. 그리고 12대 특정암만 1억 넣어드렸고 네 1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유사암 2천만원 그래서 최저보험료 3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하지만 3만원 부담돼 그러면은 30년 갱신형으로 일단은 2천만원 넣으시면 단돈 13,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예요. 롯데 손해보험 39세 여성 기준으로 30년 나 90세 비갱신형이에요. 비갱신. 우리 갱신형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비갱신. 3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받는. 그래서 88 암보험이죠. 그리고 밑에 12대 특정암. 이게 일반암에 일단은 누적에 같이 합산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갑상선암, 기타 비부암, 경계손용량,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20%인 1,400만원. 네. 그리고 항암 방사선 1,000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500만원. 그래서 보험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비싸네요. 남성은 보험료가 얼마였죠? 남성은 보험료가 12,000원. 그 여성은 보험료가 15,000원. 거의 여성이 3,000원 정도 좀 더 비쌉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아까 남성이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일단 보험료가 15,000원. 자, 그 다음에 3화. 3화는 역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이고요. 나머지 쭉 전이암 뭐든지 다 넣어드려서 최소로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그리고 상해 질병 중환자시 20년 나 90세로 최저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21,123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롯데 1,400만원 그 다음에 3화 1,000만원 네 요렇게 순서는 3화 먼저 해야 돼요. 3화는 가입하고 그 다음에 후심사를 없잖아요. 3화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농송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농송 갱신형 여성 39세 기준으로 12,500원 12,500원으로 일반암 100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갑 기, 경, 재, 태. 그래서 각각 2,000만원. 2,000, 총 1억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다 갱신형으로 통화 암진단비 부위별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8 암보험처럼 8개 부위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물론 1,000만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12대 특정암 1억 넣어드렸고 오늘의 주제는 이 유사암 2,000만원이죠. 농소는 어떻게 된다? 누적을 본다 안 본다? 어깨 누적을 안 본다. 그래서 농소는 당사 농성 것만 보기 때문에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12,500원. 아 나는 저렴한 거 좋은데 나는 갱신형 싫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30년 이후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 부담돼 하신 분들은 비갱신형. 비갱신형은 최소 보험료가 3만원이다. 그래서 일반암 1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넣어드렸고 나머지는 부위별로 각각각 900만원, 12대 특정암만 1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화 2만원, 그리고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 1,000만원씩 가입이 되죠. 그리고 3화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롯데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만원, 만원 초반. 그리고 유사암은 1,400만원. 다음은 농손. 갱신형은 만원. 비갱신형은 3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죠. 그리고 유사암만 2,000만원.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4,4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